이 골목길에서 열혈 학생이 나타났다는데. 딸기배 오렌지 사과 바나나 일취월장 한국말로 스승을 놀라게 하고 이 고구마 여든을 앞둔 노부부의 기쁨이자 보람이 된 며느리 샤샤씨 한국 생활 두 달 임신 6개월인 그녀의 고향은 베르나우스 네? 베르나우스 벨리? 베르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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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버님, 벨라루스예요. 벨라루스. 벨라루스는 그 러시아 옆에 독립국가는 독립국가인데 지금 공산국가 말고 그런 식으로 러시아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 거기 공산국가들이 그게 잘 산다니까 지금. 아, 못 살아. 못 살아 그건 안 돼. 그래도 며느리 나라에 대한 관심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네. 그건 그건 말이야. 인드라스토이츠. 응? 인드라스토이츠. 아버님 귀엔? 샤샤 씨에게 이렇게 유쾌한 가족을 만들어 준 건 이댕 늦둥이 외아들 민수 씨입니다. 중고차 딜러인데요. 이거를 교환했어도요. 제가 아는 동생 중에 이제 벨라루스를 유학 갔다 온 친구. 그 친구가 이제 거기는 학비도 저렴하고 사람들도 좋고 해서 거기를 가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제 가게 됐던 거죠. 중고차 시장과 천생배필을 찾아간 벨라루스 귀국을 두 달 앞두고 샤샤 씨를 만났고 10개월의 원거리 연애 끝에 올 2월 결혼?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요 두 달 만에 맞이한 건? 할아버지 제사 할아버지 제사? 네 할아버지 그것도 종교 할아버지 제사 모르지 이거 해봤나 모르니 이런 것 좀 해보라시군 어머님이 다 해버리시면 어떡해요 센터에 파작파작 되는 것이 없어 우시오 우시오 방생 늦박지 마요 걸음도 또 걸어보니까 똑같이 잘 만났더라고 정교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 할 텐데 나서질 못하는 샤샤씨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집 며느리 받았어요 잘 보고 가세요. 우리 며느리 같은 경우 밥 많이 잡수고 가세요. Я так просто чувствовала себя как будто бы я гость, которого пригласили посмотреть. Я не знаю, ну как бы вроде бы нормально, но мне еще надо многому научиться. 벨라루스 세대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의 한 산부인과. 다들 어딜 그렇게 쳐다보나 했더니 샤샤 씨가 왔네요. 보니까 온 거 전부 쳐다봐요. 일국인이라고 그런데 샤샤 씨 긴장한 것 같은데 왜 그래요? Ну да, я очень переживала. Я ничего не понимаю. И ну как бы доктор что говорит или еще что. 게다가 오늘은요 아기 얼굴이 보이는 3D 초음파 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민수 씨도 잔뜩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왔네. 아기가 얼굴을 너무 가리고 있어서 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네. 제가 10분 후에 다시 볼게요. 왜 여기 안 보니까? 손을 가리고 있대. 여기가 이러고 있디야. 잠깐만. 만셔 불고 있는 건 뭐. 배를만 때리라고 그래. 우리 아버님 정말 못 말립니다. 그렇게 10분 후. 얼굴 좀 보려고. 오 조금 아까보다 나아졌다. 오. 앞에. 아기도 가족을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떨려요? 샤샤씨, 나도 떨려요. 두 분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첫 손주, 지금 만납니다. 아, 이뻐라. 손주 잘 보이시죠? 우리 어머님, 눈을 못 대시네요. 건강해, 잘 커라. 손가락을 좀 보여줘야 돼. 그걸 내가 신경 썼는데.
세상에. 처음 보니까 이상한 거 그래. У нашего бэби будет ты это. 그동안 의사의 말을 이해 못해 걱정했던 샤샤 씨, 아기 얼굴을 보니 안심이래요. Такое чувство счастья, моя малышка. Такое личико у нее смешное. Хотела, чтобы она уже скорее появилась. 좋은데요. 아기들 이렇게 봤던 모습 있어서 딱 그런 모습을 생각했는데 좀. 사진은 안 이뻐, 요거는. 사진은 안 이뻐, 요거는. 네! 너 닮으면 안 이뻐지. 쟤 안 이뻐. 왜 내가 안 이뻐? 안 이뻐. 쟤는 안 닮으면 돼. 사실 닮아야 되나? 넋 다루면 태어날 테니 누구 닮았는지 저한테도 좀 꼭 알려주십시오. 이름 뭘로 줄까? 사샤 이름은 뭐라 줄까? 아, 생각한 거 있는데 네. 그 이제 글자가 이제 어떻게 그냐 궁금합니다. 글자로 지어야 되겠다. 은수는 이름 어? 이름 하나 갖고도 잘 살고 못 살고 하잖아. 이름 뭐 잘 먹고. 약간 축하리 있을까 이면. 예니스나에 떴고요. 오랫동안 기다린 첫 선주인 만큼 신중히 고민하시는데요. 수샤 수버니까 수샤 수샤 수버니까 수샤. 수샤요? 수샤냐? 응, 수샤냐? 각 수시. 수시? 샤샤 씨 이런 표정 처음입니다. 인수 이름 짜고 이제 따서 끝자 따서 이제 하려고 했더니 맞더라니. 외국 사람의 이상이지. 그날 밤. 퇴근한 민수 씨가 본가로 아내를 데리러 왔는데요. 온종일 남편을 기다린 샤샤 씨. 그런데 야, 야, 또 문호가. 아이고, 시아버지 앞인데. 문서 이렇게 막 보듬고 짓더라고, 이들 맞추고 짓더라고 있었어요. 그 못 써, 그 어느 정도 조명이 좋으면은. 살짝 거기 나가서 저것까지 해야지. 잠자리 엄마니 그 자리에 부모 있든 만든 누가 있든 없든 그거는 내가 갈치하고서 이제 민수만 네. 갈치해야 되겠어. 친척들이 와서 입고 나오자면 보듬고 키스하고 입 맞추고 하면 썩었어 그거. 그리하여 며느리 몰래 키스 교육 들어갑니다. 너 딴 거서 말 안 하는데 하샤 그거 갈치해야 돼. 사람들 여럿이 있을 때 자꾸 더듬고 입 맞추고 막 쩍쩍 뻘고 하지 마라. 그 네가 너는 한국 사람이지 서양 사람이냐? 아 그게 인사라니까 그냥. 인사라도 한국 정도 말도 못하는 거 아니니 인사라도. 뭐 키스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한국이야. 엄마도 뭐 쩍쩍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래. 그냥 반갑다고 그냥 이렇게 보내대고 이렇게 하는 거래니까. 아니야. 사샤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에서 어머니께서 이제 본인은 괜찮으신데 이제 아무래도 남들 좀 예의 없다 좀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 물을 먹어야지 미국 물을 먹냐. 물어봐. 알았다고. 또 손짓 같이 다 동원해야 되겠네.